오늘은 아코디언 지갑 이 옆면 엣지코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편리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엣지코드를 바를 때 이게 붙어서 엣지코드가 이상하게 발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옆에 묻거나 묻을 때가 있는데,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이 사이에다가 끼고, 이렇게 끼고, 이, 그, 사면을 다 껴서 엣지코드를 바르는 방식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, 요거는 박스용 그 종인데요. 요거를 D자로 만들어서,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끼면, 이렇게 끼면, 이 공간이 생겨서 엣지코드 바를 때 편리합니다. 세 번째 방법은 저희들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박스지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끼는 겁니다. 이렇게 끼면 이렇게 공간이 다 생깁니다. 마지막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 종이를 끼워봤는데요. 한번 이거를 엣지코드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서로 엣지코드가 달라붙지 않고 아코디언 지갑을 이쁘게 엣지코드를 바를 수 있습니다. 중간 사이에 종이를 껴서 이 아코디언 지갑을 이렇게 엣지코드를 바르면 서로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엣지코드가 이쁘게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.